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당 지지율이 역전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한 지지율은 35.9%, 일주일 전 조사 대비 국민의힘은 2.8%포인트 가량 하락한 수치입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37.3%로 집계됐습니다. 일주일 전 조사 대비 민주당은 0.1%포인트 가량 하락한 수치입니다. 둘의 지지율 차이는 약 1.4%포인트로 격차를 발생시켰습니다. 민주당이 지지율로 역전을 하게 된 것이죠.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난주에 1.1%포인트 하락 후 또 다시 2.8%포인트 하락해 2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여기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이는 오차범위 내에서 역전일 뿐입니다. 진정한 역전을 위해서는 중도층을 사로잡아야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중도층에는 윤석열의 비토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결국 지금이 기회인 것이죠. 현재 중도층이 원하는 것은 메시아입니다. 윤석열이 정말 마음에 안 들고 빨리 갈아치우고 싶은데 이 윤석열에 맞서 싸워줄 메시아가 잘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고 민주당도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는다. 민주당이 과연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을까? 네. 이게 바로 중도층의 심리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민주당은 이재명을 지켜야 합니다. 중도가 원하는 건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그 적임자는 오직 이재명 뿐입니다. 이재명을 결사적으로 사수하고 민주당이 더더욱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민생도 동시에 챙기는 투트랙을 보여줘야 중도들도 민주당을 밀어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표께서 알려주신 중도층 공략 영상 안내해드리며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소위 중도 논쟁인데요. 저는 중도에 대해서 우리가 규정을 할 때 중간, 어중간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과학적으로 말한다면 진영에 속하지 않고 자기의 합리적 판단에 근거해서 언제든지 판단을 바꿀 수 있는 계층. 저는 본질적으로 매우 합리적인 존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중도층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저는 정책을 왼쪽, 오른쪽, 진보, 보수, 중간쯤 되는 정책을 만든다고 신뢰하겠냐? 저는 아닐 거라고 봐요. 오히려 자신의 정책 또는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고 그게 민생에 도움되는 개혁, 진정한 의미의 개혁이다. 나에게 더 나은 삶을 만들어줄 것이다 라고 믿어진다면 저는 중도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구독과 좋아요는 봄의 뉴스에게 큰 힘이 됩니다.